몇 그릇, 몇 그릇 사야 무료로 보내줘요. 치악산 드릅장 먹반에 변하고 오셨습니다. 단은 전국 무료. 100주 미만은 택배비, 포장비 6,000원 플러스 한 주도 보내드립니다. 네. 한 주도. 안녕하십니까. 치악산 드릅장 먹반입니다. 아, 이렇게 드릅이 이제 한 달째쯤 됐는데요. 우리 그 경기도 양평군 기술센터에서 우리 그 치악산 드릅 장목반에 이렇게 견학을 오셨습니다. 견학을. 예, 이렇게 견학을 오셨는데요. 오늘 설명드릴 거는 우리가 이게 논짜리인데 이게 지난해 식재한 겁니다. 지난해. 그래서 오늘 설명은 이런 논에 심었을 때 어떻게 앞으로 관리할 건지, 또 이거 따고 나면 어떻게 할 건지, 드릅 품종은 어떤 것이 있는 건지, 또 우리 지역에 양평군이면 우리 치악산 쪽하고 거의 비슷하게 추워요. 그래서 잘못 알고 이 드릅 종류도 사실 다양하게 지금은 이제 유튜브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품종도 굉장히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드릅 농사를 시작하려 그러니까요. 제가 한 가지 설명을 드리면서 또 질문을 받고 이렇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드릅밭은 논에다 이렇게 심은 거고요. 1년차 된 겁니다. 지난해 봄에 심어서 지금 금년도 수확 볼 수 있는 이 드릅입니다. 수확 볼 수 있는 드릅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요 정도 이제 요 정도면 이제 우리가 수확을 해야 되는데 요거 이제 요렇게 하고 이제 드릅 품종을 하면 어떤 게 있냐면 우리가 이게 산에 가면은 그 드릅 가시가 있잖아요. 그 드릅을 대부분 가시 드릅이라 그리고 지역별로도 약간의 차이는 있는데 보통 참 드릅이다 하면 가시가 있는 품종이고 그다음에 가시가 없는 품종 이거는 가시가 없는 품종으로 이렇게 손 닿아도 상관없잖아요. 근데 이제 뭐 한간에는 아 이거 맛이 떨어져 뭐 그거는 개개인의 성향이에요. 뭐 상품 자체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아시고 그다음에 최근에 또 이제 많이 여러분들이 유튜브나 이런 데 보시고 하는 게 뭐냐면 신구 좌우 정강이라는 품종이 있어. 그 여름 드릅이라는 게 유튜브에서 어느 그 유튜브가 얘기를 해서 망한 사람 엄청 많아요. 그게 안 좋다는 게 아니라 우리 이 중부지방에 갔다가 그거 갖다 심으면 이렇게 하나도 안 올라오고 다 얼어 죽습니다. 그건 일본서 들어온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유튜브 보시면 신구 좌우 드릅 주세요. 신구 좌우 드릅 주세요 하는데 신구 품종 다르고 좌우 품종 다릅니다. 여름 드릅이라는 것은 정강 품종이에요. 일본 거니까 어때요? 따뜻하잖아. 그래서 제주도에서 해서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딱 우리한테 들어온 품종은 드릅 품종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름 드릅이라는 건 여러분들 심으면 절대 안 돼. 이 지역에서 어디 유튜브나 구입해서 여름 드릅이다 정강 품종 갖다 심으면 얼어 죽습니다. 땅 드릅처럼 올라와서 그게 죽으니까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많이 알려진 게 좌우라는 것은 약간 자색이 나요. 여기에. 그 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신구 품종. 신구는 뭐냐면 그 일본 사람들은 왜 이렇게 아주 작게 이렇게 나오게 작게 나오게 해가지고 이렇게 먹는 그 작은 거를 저가잖아요. 그래서 요 마디마디가 엄청 굵습니다. 이 옆순. 그러니까 옆 가지가 위에 거보다도 정화 부분보다도 옆이 발달돼 있어요. 그게. 그래서 단마지 촉성 재배라고 그래가지고 그 겨울에 이제 온실 해놓고 거다가 관수도 하고 물 온도 맞춰서 옆에 이렇게 튀우면 딱 잘라가지고 포장해서 소포장해서 나가는 거야. 그게 이제 대박이다 그러니까 너도 나도 신구 품종만 찾아요. 품종을 갖다 심으면 이 음이 오면 4, 5월 달 돼서 나오는 거야 이게. 한 심어놓고 한 2개월 정도 있어야 음이 터서 올라오기 때문에 그 포트하고는 다르죠. 근데 포트를 심으면 가는 고추무처럼 바로 활착이 돼서 크는 거야. 그래서 포트를 키웠다가 내도 충분히 이만큼 성장시킬 수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품종에 대해서는 제가 그 정도 하고 다음 질문 또 받을 거고요. 지금 이 밭을 보시면 굉장히 이 정도면 잘 키운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예. 뭐 드릅 농사 짓는 게 큰 일손 안 가고 풀 한번 잡아주면 되니까 이 정도면 잘 이제 관리가 된 거라고 보시고 요렇게 하실라 그러면 지금처럼 골을 갖다가 뭐 이렇게 그 골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뚝도 이 정도 안 해도 돼요. 이 정도 이렇게 넓게 해도 되지만
사실 논이다 그러면 배수로 이 정도로 파고 이 배수로 없어도 돼. 그죠? 이 정도면 다 빠지거든요. 예. 그렇게 하고 간격만 맞춰 심으시면 된다고. 간격만. 예, 배수를 이렇게 해 놓으시고. 그리고 이제 경사밭을 여러분들이 그 심을 때가 있어요. 경사밭. 아, 우리 밭은 비탈져서 괜찮아. 그런데 농사 짓다 보면 그렇지 않잖아. 우리가 일반 농사는 30cm 정도만 물이 안 오르면 농사를 다 져요. 근데 이거 나무들은 뿌리가 한 1m도 내려가잖아. 근데 밑으로 습이 차면 나무들은 건강하게 자라질 않아요. 특히 드릅은. 드릅 엄나무가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큰 내가 경사진 밭을 한다면 다른 게 없이 저렇게 경계 부분 있죠? 경계 부분. 경계 부분을 내가 천평 농사진다면 경계 부분을 갖다가 배수를 이렇게 파세요. 예. 그리고 십자로 딱 갈라서 여기는 작업 통로로 다녀. 비료도 가지고 다니고 이렇게 작업을 하면 돼요. 일일이 다 죽을 만든다 필요 없어요. 예. 그래서 내 밭으로 들어온 경계로 들어오는 물이 우리 밭으로 안 들어오게 밭 조성을 기본으로 하면 돼요. 예. 그게 아까 내가 말씀드렸지만 요게 내려가다 보면 언덕 밑에 그 드릅나무가 이만한 게 있어요. 몇 년 가도 안 죽잖아요. 경사가 심하니까. 예. 배수가 잘 되면 나무가 안 죽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또 궁금한 게, 아유, 작년에 우리 엄청 많이 땄는데 올해 가니까 나무가 다 죽었어. 그리고 이제 예약을 받아요. 드릅 농사를 져가지고, 아, 올해 뭐 한 10kg 땄는데 내년에 한 20kg 딸 것 같아. 그래서 예약을 막 받아요. 저희가. 근데 그 다음에 가니까 3년 만에 다 죽었어. 밭이 완전 그냥 풀밭 되고 이 나무가 다 죽었어. 왜 죽었을까요? 이걸 아셔야 돼. 드릅나무가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사과도 마찬가지잖아. 건강하지 않으면 열매를 달달아요. 그죠? 이 드릅이 꽃이 피면 이 영양분을 갖다가 꽃에다가 다 번식시켜서 때가치가 다 물고 가서 퍼뜨리는 거야. 예. 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영양분을 싹 끌어올려가지고 내가 최대한 했기 때문에 나중에 어떻게 돼요? 이 나무가 1년, 그 다음에 또 피어, 피기는. 그럼 3년 정도 되면 나무가 죽어. 무조건 죽어. 드릅나무는 꽃이 피면 웬만한 환경 조건에서는 다 죽어. 그래서 어떻게 안 죽게 하려고 어떻게 하냐. 자, 두 가지예요. 농업기술센터 쪽에서 자료 같은 데 보면 이 나무를 작년에, 아, 내가 전에도 이 나무하고 이 나무가 큰 게 다르죠. 야는 그루터기가 없어. 그죠? 야는 이만큼 그루터기를 남겨놨어. 예? 야는 바로 여길 잘랐어. 야는 여길 잘랐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보세요. 나무를 갖다가 이걸 갖다 심잖아요? 이거 12개라 그래, 12개. 눈이 12개면. 돼지 젖꼭지가 몇 개예요? 센터장님, 12개. 13마리 나잖아, 돼지. 그럼 한 마리 어떻게 돼요? 애미가 단백질 충족하냐고 비리비리 하니까 잡아먹어. 그죠? 멧돼지 한 번 먹잖아요. 젖꼭지 12개인데 한 마리는 죽어. 그런데 12마리 중에서 한 마리만 남았어. 다 죽었어. 무슨 일로? 야만 남았어, 야만. 다 죽고. 야가 얼마나 잘 크겠어. 그 작년에 심었을 때 여계를 쳤으면 야가 큰다고. 예. 야가 커요. 근데 작년에 이걸 내비두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여기에서도 눈 나고 여기에서도 눈 이렇게 서로 나다가 경쟁하다가 여 밑에서 그냥 하나 낳는 이 뿌리하고 연결이 제일 가깝잖아. 그 영양분을 뿌리에서 빨리 끌어들일 수 있잖아요. 모든 나무가. 그러니까 크긴 컸는데 이게 나중 늦게 큰 거야. 그래서 우리는 심을 때 어때? 저렇게 우리 저 센터장님 그 앞에 있는 것처럼 저렇게 길쭉하게 남겨놓기 때문에 죽는 거야 나무가. 예. 그러니까 나무를 갖다 심을 때는 드릅나무를 심을 때는 어떻게 심냐? 무조건 심고 여길 쳐요. 그럼 이 뿌리 쪽에서도 나와. 그리고 이제 요 눈이 이 나무를 심었을 때는 이 뿌리의 영양분으로다가 요 음이 6월 달까지는 그건 뭐 전문 용어로 뭐 생식 기간이니 뭐 이런 게 있어요. 그건 의미도 필요 없어. 처음에 심었을 때는 뿌리의 힘으로다가 음이 나오고 6월 달, 7월 달 되면 잎이 광합성 작용을 해서 밑에다 영양분을 내려주면서 크잖아요. 그러면 6월 달 내릴 때까지 이 하나 잎이 커야지. 그래야 광합성 작용을 하잖아. 이렇게 많이 돼지 젖꼭지처럼 12개를 남겨놓으면 야가 이렇게 큰 게 없으니까 강합성 작용을 못 해. 그러니까 해는 두껍지. 강합성 작용을 못 해. 뿌리는 내리지 못하지. 시름시름 죽다가 죽어. 아, 이거 죽을 것 같은데? 죽었어. 가을에 가면. 크지도 않고. 예. 네. 그리고 반드시 드릅은
여개를 잘라서 이만큼 목대를 1m 이상 키워야 이 부분이 좋은 거예요. 네. 그리고 레밭에 드릅이 땅, 아, 이거 오래 땄는데 드립이 별로 시원치 않네. 그건 어떤 얘기냐면, 아, 이 땅 토질이 지금 내가 못 맞춰졌구나. 드릅을 딸 때는, 이쪽 보세요. 요쪽 보면, 드릅을 딸 때는 내가 이 밭에 드릅이 정상적인지 아닌지를 볼 때, 야, 이거, 이 토질이 좋구나, 안 좋아. 자, 보세요. 이 메디가 이거보다 커요, 안 커요? 이 메디가. 그죠? 이거는 뿌리도 잘 내리고 이 정도는 굉장히 건강한 거야. 그러니까 드릅을 딸 때 이거 보세요. 위에 꽤 비리비리 하잖아. 같은 품종인데 저거는 저 상품이 안 되잖아. 그죠? 어떤 사람 그래. 아, 뭐 가시 없는 드릅을 썼더니 안 나와? 안 나와. 이게 1년 커서 1년 동안 1m 이상이 우리 강원도나 중부지방에서는 한 보통 크면 1m 50. 그 정도 커야만 이 그다음에 이 순이 나오잖아요. 이게 나오는 게 일체 일주일도 안 걸려요. 그죠? 나오는 시기가. 근데 이게 올 그 7월 달까지 이 목대가 좀 크는데 이 자체가 1년에 1m도 안 커. 나무가. 그럼 이게 뭐 올로다 말지. 그냥 홀딱 까진다고 이게. 그러니까 상품이 안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토질이 안 좋아서 그렇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드릅이나 엄나무를 갖다가 거름을 주잖아요. 거름을. 여다 거름을 주잖아. 그럼 여다 테이블이든가 유박을 갖다 주시잖아. 그럼 이 나무가 언제 먹겠어요? 비가 와야 먹겠어요. 네? 겨울에. 그러니까 이런 거야. 사과나무나 과실 거기 복숭아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런 거 많이 하잖아. 거기다 주면 과실이니까 가을까지도 영양분이 계속 유지가 돼야 되니까 그 서서히 계속 부족하면 요소도 주잖아요. 그렇게 관리가 되지만 드릅은 그게 아니야. 봄에 우리가 수확을 봄에 보잖아. 그럼 거름기가 어디 있어야 돼요? 뿌리에 작년 가을에 뿌리에 영양분이 내려가 있어야 뿌리 힘으로 약간 크는 거잖아. 그렇게 하려 그러면 쳐서 지나서 쳐서가 며칠이에요? 8월 25일이 쳐서요. 작년도 24일이었으니까 쳐서 지나고 주면 이 나무밭에다가 주면 일반 밭은 우리가 퇴비를 뿌리고 어떻게 해요? 경운을 하잖아. 로타를 치잖아. 그럼 땅속으로 들어가면 2, 3개월 만에 다 분해가 돼. 분해가 되고 나면 식물이 먹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위에다 얹어놓으면 어떻게 해? 밑에 땅 단데는 썩지만 위에 마른 데는 언제 썩냐면 여름에 장마 때 썩어요. 그러면 우리가 엄나무나 드릅나무를 심으면 봄에 딸라니까 우리가 다 얼었어. 2차 성장을 한 거야. 네. 2차 성장을. 그래서 매년 쳐서 지나서 뭐 요수를 좀 뿌려주든지 거름을. 자, 그러면 이거 수확을 보고 나서 전제하는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우리 산림과학원의 드릅 책자를 보면 그루터기라는 전지법은 없고 어디서 하냐면 30cm 정도에 자르고 그 다음에 10cm 이렇게 잘라가라고 돼 있어요. 그렇게 해도 되고 그러지 않고 이런 경우는 어때요? 지금 이 정도가 한 평이다 그러면 한 평에 네 주 심어요. 네 주. 일매 골간격 줄간격해서 네 주를 심는데 한 평에 이 송이 네 송이 따서 돈 되겠어요? 안 돼. 여기 바짝 세워가지고 꽉들이 차게 해야지만 뭐 한 평에 그래도 한 500g을 따서 한 3만 원 벌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되냐? 많을 때는 그렇지만 이렇게 했을 때는 이게 여기도 나오게 하고 여기도 나오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럴 때는 여기를 쳐버리는 거야. 여기를. 수확 보고 여기를.